그녀의 이야기는 건조한 인생의 단비를 찾아서. 얘기의 주인공은 한민주라는 32세의 커리어 우먼입니다. 나름대로 회사에서 능력도 있고 일처리도 깔끔한 그런 여성인데요. 실제 생활에서 보면 상당히 게을러요. 게을러서 결혼을 정말 하고 싶은데 연애하기는 정말 귀찮고 그래서 항상 방에서 혼자 생각만 하는 그런 한 여성입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한 지 3개월. 그러나 매일 아침 지각하는 버릇은 여전하다. 매번 출근길마다 스타일이 약간 구기긴 하지만 나 한민주, 대한민국 잘나가는 기업의 잘나가는 대리. 세상이 말하는 커리어우먼이다. 어, 대리님! 어제 야근하셨어요? 어? 여기 상한 것 좀 봐. 요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 맥주를 좀 마시긴 했지. 그리고 그제랑 어제랑 오늘이랑 치마가 계속 똑같으세요. 같은 걸로 몇 벌 사셨어요? 야, 너 오늘 야근이야. 내가 좀 그렇지? 참, 오전 중으로 결제 서류 가지고 와요. 네. 여사원 야근 한번 시키려다 내가 죽겠다. 어? 근데 이게 뭐지? 생일을 채워준다고? 천하의 한민주는 이런 유치한 스팸 메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군. 근데 정말 누구지?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셨어요. 머리 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제까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괜찮아요. 한민주 씨가 누구시죠? 뭐라고? 나? 저희 대리님이신데. 어머 어머. 정말 나야? 대리님 이게 뭐예요? 카드 됐어. 진짜 예쁘다. 요, 한대리. 무슨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여태 우리 깜짝 이벤트 하려고 숙였던 거 아니야? 아니, 친구 생일이라 제가 주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제 서류에나 집중하세요. 어쩐지. 저기요, 지금 이 어설픈 변명을 믿는 거예요, 다들? 그나저나 이 꽃의 정체는 뭐지? 인내라는 꽃만? 내 탄생화를 알고 있는 사람? 누구냐, 넌? 넌 누구냐? 언니! 툭하면 전화를 걸어오는 셋째 언니. 용건은 분명 한 가지다. 네 언제 한 번 안 내렸나? 뭐가 그래 바쁘노? 됐어. 그 옆집 아들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럼 포기해라 좀. 니는 또 얘기도 안 듣고 화만 내노. 누가 니 보러 농사지으라 했나? 그 아들님이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 안 카나? 포기해라 좀. 화려한 솔로의 종지부를 시골집 아들이랑 찍으라고? 말도 안 되지. 누구 왔나 보다. 언니 끊는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버린 쓰레기? 아니 이게 왜 여기 들어가요? 뭐야? 나 한민주 쓰레기 때문에 비웃음을 사다니. 음식물 좀 섞인 것 가지고. 아, 옆집에 호진 씨 말하는 거구나. 그 사람 뭐야? 나이는 30대 초반. 대기업 사원. 무뚝뚝한 얼굴이 매력 포인트. 여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너 말고 이 오피스에 사람들은 다 알걸? 아, 오늘 호진 씨가 청소 당번인 거 알았으면 옆에서 같이 할걸. 아쉽다.
언니, 그건 매력 포인트가 아니라 비호감 포인트거든. 또 새벽부터 누구야 또? 에, 나가요. 민주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초인종이 울리는 방향으로 가서 문을 엽니다. 열린과 동시에 택배 기사가 내민 파란색 바구니 안을 보니까 갖고 와진 크로와상, 샐러드, 여러 가지 홍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쪽지가 있었고요. 그 카드 안에는 혼자 일어나는 아침 따뜻한 무언가라도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카드였죠. 민주는 정말 행복해했죠. 로맨틱한 아침 만찬이라니. 드디어 내 건조한 인생에도 단비가. 엄마! 인생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뭐? 야, 너 이리 와! 너 거기 안 서? 야! 이런 수가. 아침 만찬에 빠져 출근 시간을 잊었다. 엄청 깨갈 뻔했잖아. 누구야 대체? 또 너냐? 저기 제가 좀 급한데. 이 자식 그래도 매너는 있네. 영 몹쓸 녀석은 아닌데. 뭐야? 뭘 또 그렇게 훑어봐. 내 다리? 이런 망신 대망신. 근데 왜 아직도 안 가고 그러고 있어? 이건 또 뭐야? 이런 최악의 아침이. 망신살 제대로 구겨 또 지각해 상사한텐 깨져. 일하자 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문자? 스팸이기만 해봐라. 테러다. 생일 얼마 안 남았는데 파스타 사줄게? 사우성? 그래, 나에겐 단비가 있었지. 성이? 너 전에 사귀다가 혼자 유학 간 그 친구? 응. 그럼 답은 하나네. 돌아온 거지. 결국 생각해보니까 너였다는 거지. 정말 그럴까? 야,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전화라도 한번 해봐. 호성이가 돌아온 거다 이거지? 깜짝. 왜 또 나타난 거야? 이번엔 또 뭐야? 쓰레기통? 설마 아까 버린 쓰레기를 다시 꺼내라고? 내 손으로? 언니, 나 그 사람 우유에 락스탈 거야. 왕재수. 야, 아서라. 또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 남잔 정말 변태의 사디스트가 틀림없다. 아, 정말. 호성이를 다시 만나는 게 3년 만인가? 어머, 듬직해진 것 좀 봐. 나의 단비가 너라니. 마음의 준비는 됐으니 얼른 말하렴. 민주야, 우리 말이야. 얘기해. 우리 친구지? 친구? 그게 네가 날 제일 잘 알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어떡하냐. 친구가 헤어지자. 누군지 모르지만 참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나 고찰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네가 잘할 것 같아서. 난 사실 건조한 인생에 담비는 무슨 담비? 아주 소금을 치네, 소금을. 그러니까 그놈이 지 여자친구 잡으려고 너한테 SOS 친 거다 이거지? 비틀어진 멸치똥 같은 자식 같으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죽였어? 그냥 아는 점집 소개시켜줬어. 마가 낀 거 같으니까 가서 굿이라도 좀 하라고. 아주 쇼를 했구나. 그걸 하겠어? 장담하건대 갔을걸? 유재의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듣거든. 너도 무섭구나. 그럼 그 꽃배달은 누굴까? 그러고 보니 너 생일도 이제 이틀 남았네. 아, 장난이냐 담비냐. 주말 오후 해장라면 끓여 먹는 것도 이젠 지겹다. 아까 호진 씨 봤어.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같이 웃는 거 있지? 아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대시라지 그래. 그 나이에 짝사랑 좀 공상스럽지 않냐?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이엔 이런 정서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라고. 담비다, 담비. 특별 주문 케이크? 난 너의 정체가 궁금하다고요. 담비? 담비는 무슨 얼어 죽을. 아주 사막에 황사 바람 분다 불어. 야 갑자기 어디 가? 집에. 집에 가서 미역국이나 먹을래. 이게 저의 마지막 생일 선물이네요. 이제 이 케이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차례예요. 인주 씨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드릴게요. 오빠! 어, 나 왔어. 서영아, 네가 웬일이고 연락도 없이 오늘 온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래야 미역국이라도 준비할 텐데. 배고프지? 좀만 기다려. 그래. 32살 노천의 행복은 이런 거지. 맞아. 오면 온다고 말해야 되지 그랬나? 아빠, 나 많이 보고 싶었지. 그래. 생 선물은 받았나? 생일 선물? 아직 못 받았는데? 그 꽃. 꽃하고 아침 요기할 것 좀 보냈는데. 뭐? 그거 아빠가 보낸 거였어? 그래. 그때 민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의 인생에서 담비 같은 사람이 아빠였나? 어? 어떻게 그렇게 다 나이 든 양반이 그걸 다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어머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아빠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다 혼자 한 건 아니고 옆에 방실이 아주머니네 아들이랑 수덕수덕 며칠 하더니 이렇게 했다. 마누라한테는 해주지 어떻게 딸내미한테 더 받을 날짜 날도 많은 딸내미한테 얘기를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옆에서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밖에서 대문 열린 소리가 들리면서 경상도의 굵직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거죠. 아줌마 저 조방하고 왔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셨는겨. 아이고 허진이 왔나? 마침 잘 왔네. 우리 막내 진짜 왔다. 먹고. 당신 케이크는 다 먹었나? 저 변태의 사디스트가 담비? 어, 이건 담비가 아니라 폭풍이다. 우리 집 식구들은 어쩜 이럴 때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지. 아니 우리 가족이야 그렇다 치고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이래? 근데 누구만 이렇게 잔뜩 챙겨주기야? 부업하시나 봐요? 무슨 물건들이 저렇게. 와, 네가 살랐고. 내가 왜요?
네 보고 살 안 한다. 그냥 네 다 줄게. 웬 안 어울리는 친절. 아, 술도 좀 적당히 마시고, 아, 늦잠도 안 자고, 아, 쓰레기도 제 날짜에 버리면 내 더 좋은 것도 사줄겠는데. 뭐야? 못 들었으면 됐다. 방금 뭐지? 뭔가 스파크가 일었는데? 꽃분홍빛 스파크. 밥 잘해요? 내 치사병 출신이다. 못 들었나? 빨래는요? 자취생활 10년째 아이가. 청소는? 내 청소가 취미다. 뭐야? 저 쑥스러운 듯한 말투는. 근데 변태가 귀여워 보인다?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온 담비라. 아, 그러면 어떠랴? 이제 경미 언니의 짝사랑은 끝났다. 내가 경미 언니한테 짱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제주도 삼다수 같은 7수의 담비를 가진 이 남자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상입니다.